자, 다음은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영 사장님. 자,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실적이 역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런 업종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엔터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약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약간 조정도 나왔었고 그래서 약세인 흐름이 있었지만 또 어쨌든 이 며칠 사이에는 또 이제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조금 이 단기 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빅4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 뭐 YG 엔터, 그다음에 SM, JYP 엔터 같은 경우 종목들 지수 대비 상당히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빅4 소속돼 있는 이 아티스트들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음반 수익과 공연 관련한 수익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리포터들에서 나와 있는 이 엔터사들의 이제 실적 전망치에는 큰 오차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아티스트들, 기존의 아티스트들 말고, 새롭게 이제 이 데뷔를 앞두고 있는 그룹들도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쨌든, 하이브, 그 다음에 JYP 엔터, YG 엔터, 이 종목들도 괜찮지만, 제가 봤었을 때 엔터주, 들 중에서 가격 대비 현재 시가총액 감안해서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성장하는 그런 기업 중에서 탑표로 꼽을 만한 거는 SM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S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 실적을 보면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연초에 이제 지분 관련된 이슈로 올라갔다가 급등을 했었다가 그 이후 장기간 횡보를 하면서 최근에 다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연초에 그런 지분 관련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현재 주가에서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소인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다 상쇄할 수 있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엔터주 중에서는 탑픽은 SM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단기 바닥 이후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탑픽 SM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변호사님. 자, 어제 자율주행도 정말 불꽃이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뭐 일부 종목군들 강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좀 뭐 다수의 종목군들 좀 주춤하는데 뭐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니고 뭐 보합 전후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뭐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가 이제 연말에 시속 80km의 이제 자율주행차 레벨 3를 이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연말에는 이제 뭐 기아의 EV 9 GT도 그렇고 제네시스 G90과 관련돼서도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레벨 3 차량 출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이제 현대차 그룹이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앱티브와 공동 설립한 모셔널에서도 무인 로봇 택시가 이제 연말에 출시가 되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또 이제 자율주행 또 무인 로봇 택시가 운행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24시간 내내 그래서 정말 자율주행은 정말 우리 실제 생활에 가깝게 와 있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 또 테슬라가 어제 상승한 것도 좀 급등한 것도 이제 엔비디아의 그 H100 GPU 이제 만 개 설치된 자율주행 훈련용 이제 AI 컴퓨팅 클러스터 가동 소식 때문에도 이제 자율주행 뉴스가 있었는데 또 한 달만 돌이켜봐도 7월 달에도 또 이제 머스크가 올해 안에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을 완성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7월 달에 또 8월 달에 또 테슬라에서 매월 이와 같이 자율주행 이슈가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뭔가 하반기는 좀 자율주행 관심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이제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3분기보다는 4분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율주행 이슈가 계속 또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지속, 뭐 테마성도 강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율주행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관심 종목은 HD 현대 인프라코어 가지고 왔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이 사우디에서 이 건설기계 MSB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마켓쉐어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아무래도 향후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지금 발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중동 국가에서 이제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주요국 건설 프로젝트도 발주에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HD 현대 인프라코의 굴착기 제품 라인업도 보면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확장되면 이 라인업이 확장되고 하면서 북미 시장과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의 한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엔진 사업부. 엔진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진 사업부의 이 시장, 영업이익률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매수자와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를 봤었을 때 어쨌든 공급자 우위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현대 인프라코의 수익률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어쨌든 발전기용 엔진뿐만 아니라 이 수요에 더해서 새롭게 이제 방산용 엔진들 관련된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폴란드향 K2 전차용 엔진이 6월부터 출하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올해 실적 전망치도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영업이익이 5,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비 한 55% 가깝게 상당히 크게 늘어난 실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실적 전망에 힘입어서 최근에 이 주가가 약간 단기 조정을 받았을 때도 만 원 선에서는 주가가 좀 지지를 받고 있다가 기간의 순매수와 함께 어쨌든 최근에 주가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라인은 9,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있는 HD 현대 인프라코 오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동양 EMP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가총액은 2,000억이 안 됩니다. 한 1,900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 오늘도 24,100원으로 이제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데 전원 공급장치 제조 기업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이제 삼성향 매출 비중이 76.5%를 차지하고 있고 전원 공급장치이긴 하지만 이게 뭐 전기차 충전기나 로봇 등 관련돼서 여러 산업에서 매출 확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작년 영업이익이 한 해 278억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200억이 넘었을 정도로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회사구나.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200억이 넘었는데 시가총액이 2,000억이 안 된다는 거 눈여겨볼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5년 하반기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수행하는 국책과제 로봇탕의 그 무선 충전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이제 공동 개발 이제 기관으로 이제 참여 중에 있고 또 전기차 무선 충전기랑 마찬가지로 과제를 마치면 또 이제 상용화에 나설 계획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모멘텀은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모멘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또 이제 충전 인프라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27%로 꾸준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중요할 것 같고 전기차 시대가 확장될수록 또 대중화 또 이제 시대가 열릴수록 이쪽 충전 인프라 시장은 자연스럽게 뒤따라가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을 살펴보면은 어제까지 외국인이 7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하반기 들어서 지금 뭐 차트도 좀 이렇게 좀 거래량 아래에 좀 체크를 해놨지만 7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을 합치면은 약 한 90억 원의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이 안 되는데 한 90억, 한 100억 정도 샀으니까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적지 않은 비중을 좀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또 기관 수급 중에서는 연기금에 관심이 큰 것에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는 23,800원, 매도는 28,000원, 손절 가격은 21,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양 EMP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